자, 그러면 권순우 기자 만나보죠. 권순우 기자와 함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슈로 또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 반도체랑 배터리 얘기 두 개 준비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 아니면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반도체 배터리를 두 개를 30분 만에 다 하실 수 있다면 귀하를 최고의 브리핑 전문가. 근데 그거에 앞서서 한국 주식 하냐고 좀 전에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주말 사이에 좀 되게 안 좋아하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뭐죠? 그 아직 확인되진 않은 뉴스예요. 네. 이게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뭐 여기서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거 같아요. 서울경제에서 하나솔루션이 첨단 소재 부문을 분할한다. 그래서 또 매각한다. 이것도 전체 매각이 아니라 49% 지분 매각하는 거니까 이제 자회사 상장 같은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회사들이 배터리 회사 분할해 가지고 상장시키고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그 회사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멀쩡히 잘 주식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 개편해가지고 주가 떨어뜨리면 정말 장기적으로 큰돈 투자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벤트가 아니 미국이나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M&A 자기 번 돈으로 글로벌 M&A를 하면서 더 좋은 회사를 사들이기 바쁜데 팔기 바쁜 우리 그 분할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게 돼요.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주주들이 바로 소송을 걸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관련한 민사 소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주주총회에서 주식 숫자 적으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이슈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진짜 이런 거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의결권 행사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SK배터리 때도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시적 발표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그 타이밍상 되게 중요한 컨퍼런스 콜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실적에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꼬꾸라지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지금의 사상 최대 실적을 반영해서 올해 초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은 햇빛이 쨍쨍한 그런 날이에요. 근데 저 멀리 터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무룩하면서 기차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난 터널 싫다. 그래가지고 그 터널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점점 사람들의 실망을 더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터널에 도착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 터널이 얼마나 길 거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그 터널 안에서 나중에 또 이제 야 터널 끝나는 게 좀 보인다. 그럼 또 사람들 많이 탈 겁니다. 근데 진짜 터널이 들어왔다고 보이는 게 10월에 PC용 D램 고정 가격이 한 9%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게 D램, PC용 D램 고정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거에 수많은 선행 지표들을 가지고 많이들 분석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예상하기 위해서 다 그 전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빠져서 완전히 이제 터널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 터널에 들어온 이상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 회사들이 뭐라 그러냐. 이게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 언제쯤 이게 끝날 것 같으냐 아니면은 이 터널을 짧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지를 제가 그 SK 김용호 센터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사실 그 삼성전자의 4분기 이제 그 반도체 얼마나 팔 건지 이른바 빅그로스라고 불리는 네. 얼마나 팔 건지에 대한 전망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1위 업체라 여기서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근데 삼성전자가 애매하게 이제 플랫 그냥 비슷한 수준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기대를 한 거죠. 야, 빅그로스가 늘어난다. 그럼 안 그래도 지금 공급 과잉인데 여기다 공급을 더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빠졌을 거고. 네. 아유 이제 반도체는 공급 과잉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좀 줄일래요. 그랬으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뭐 그냥 뭐 비슷하게 갈 거예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더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고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치킨 게임 비슷한 구성으로 돼 있어서 이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 마이크론 대만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여기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한 9% 정도를 생산하는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게 더 늘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이크론에 불레 뜬다 그랬더니 막 주가가 SK하이닉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옛날에? 아니요, 지난주에. 지난주? 네, 지난주 거의 마지막쯤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 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이상.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과잉이라는 건 되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과잉인 게? 예. 지금 전 세계가 쇼티지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쇼티지잖아요. 네. 뭐 시스템 반도체 쇼티지, 유가도 올라, 가스도 올라, 뭐 알루미늄도 없어, 마그네슘도 없어, 뭐 다 없는데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 우리나라한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때 자기들이 그 계획한 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들이 안 따라주니까 그쵸. 우리만 남는 거네. 예, 그래갖고 이것도 아 이걸 어떻게 생각해볼까 그랬더니 관광버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관광버스입니까 이번에? 아니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하고 네. 몇 시까지 만나기로 해서 관광버스에 왔어요. 네. 그 메모리 반도체는 제 시간에 온 거예요. 딴 애들이 안 와. 딴 애들이 안 와요. 못 떠나. 그러니까 못 떠나요. 야 시스템 어디 갔어? 그러니까 예, 야 마그네슘 없댄다, 알루미늄 없댄다 그래가지고 야 얘네 언제 온대냐 지금 다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되게 신기한 거는 늦게 온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야 너 빨리 와라.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 메모리 애들은 먼저 와 있다고 자리세를 받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면서 괜히 뭐 버스를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메모리 사이클이 예전에 보통 한 2, 3년씩 갔는데 네. 지금 상승 사이클이 1년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좀 터널을 좀 짧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냐. 네. 터널이 좀 짧아질 거라는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삼성전자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예전에는 메모리가 PC에 대부분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모바일이나 서버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네. 예전보다 사이클이 그렇게 깊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상황을 보면 예전 PC 비중이 한 26% 정도 되다가 지금 한 15% 언더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서버 부분은 내년에도 수요가 괜찮을 거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모바일이 40%, 서버가 한 34% 정도로 올라가서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됐기 때문에 PC에만 의존하던 메모리 사이클이 굉장히 길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수요의 다변화가 일어나서 좀 변동성이나 주기가 좀 짧아질 거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그 메모리 공정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나노수가 되게 줄었어요. 메모리 만드는 네, 네, 네. 방식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뭐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아, 지금 메모리가 부족하대.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막 늘릴 수도 없고, 야, 메모리가 남는다. 그래서 공장을 막 줄일 수도 없고, 그랬고, 이게 약간의 경직성이 생기는 바람에, 뭐, 야, 지금 우리가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서 매출을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다른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공급 과잉으로 갈 수 없는, 그러니까 2018년처럼 과도한 다운 사이클로 간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뿐만 아니라 모든 메모리 회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 장비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다운 사이클을 깊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세 번째는 그때 그 사이클을 겪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메모리를 공급하는 쪽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메모리를 사는 쪽도 올라갈 때 막 2년 동안 끝도 없이 올라가고 뭐 내려갈 때 밑으로 막 2년씩 내려가고 막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 아 소통이라는 부분이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서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다운 사이클은 시작된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그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메모리가 공급이 과잉이 된 게 진짜 메모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PC나 모바일 폰을 안 사서 메모리가 과잉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다른 친구들이 안 와서 이걸 못 만들어서 과잉이 된 건지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인 수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다 컴퓨터 사가지고 더 이상 컴퓨터 살 사람 없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컴퓨터를 못 만들고 모바일 폰을 못 만드는 문제 때문에 메모리가 과잉이 된 측면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시점, 뭐 물류도 좀 회복이 되고 이 공급망들이 좀 회복이 되게 되면은 메모리 가격 사이클이 좀 더 짧게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좀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분기가 아니라 내년 3분기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군요. 잘. 아 메모리 가격 하락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상승 전망이 아예 없어요 현재까지. 아 그래요? 예, 예 상승 전망이 아예 없는데 허프. 그럼 그 아까 제가 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네. 아까 전에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상승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상승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들을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송명석 위원님 나오셔서 하신 얘기들 들었는데 네. 그분 얘기도 뭐 캐펙스를 봐라 뭐를 봐라 하셨던 얘기가 네. 상승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봐라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없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건 한 잘하면 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 이게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 그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 보인다는 얘기는 오히려 내년 초라든지 내년 1분기쯤에는 메모리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갔는데 저 끝에 뭐 터널 끝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터널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 메모리 회사들의 관점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재밌게 봤던 포인트고 네. 또 하나는 SK하이닉스도 이 비슷한 코멘트들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3분기가 가격이 제일 좋았잖아요. 근데 많이 못 팔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아니 네. 지금 이렇게 가격 좋을 때 팔아야지 왜 못 팔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SK하이닉스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우리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격을 두고 밀당이 되게 심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그냥 툭툭툭툭 빠지는 거를 그대로 두고 보진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이 이연돼서 뭐 결과적으로 4분기에 또 팔리긴 하겠지만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시그널로 해석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에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배터리 회사들은 설비 투자 많이 하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호재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배터리가 막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거니까 네. 공장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와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대감이 높아져요. 근데 메모리는 안 그래요. 메모리는 충분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휴 또 메모리 많이 생산이 되겠구나 메모리 가격도 빠지겠구나 공급과잉 예 공급과잉 계속 이어지겠구나 하는데 여기서 하이닉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조금 메모리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투자한다 그러면 증설을 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매출을 늘리고 점유율을 올리는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차세대 기술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했어요. 수량 늘리는 건 안 한다. 예, 질적으로 높이는 거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했던 얘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까 이 메모리 공정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신들이 늘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하나의 근거로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이전처럼 생산량을 늘리는 경쟁이 아니라 차세대 기술 관련한 투자 경쟁이 이뤄질 거기 때문에 공급량 경쟁이 높아지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다운 사이클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업 사이클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이클을 좀 짧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이 수요 업체들이 이걸 막 사놓는 거예요 미리. 메모리를 막 야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돼 갖고 막 메모리 엄청나게 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2분기쯤에 착시 현상을 일으켰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우리가 뭐 메모리 가격 올라가고 뭐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재고가 없다. 그 재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이게 뭐 문제인데 뭐가 이게 가격이 떨어진 거냐 그래서 진짜 재고가 없으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수요 업체들이 이거를 재고를 다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거 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야 이거 진짜 사이클 하락 사이클 오는가 보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 사이클은 수요 업체들이 재고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도 이제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공급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공급,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24시간 365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생산량을 줄일 수는 없는데 자신들이 지금 창고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이미 많이 소진을 해서 창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고에 물 쌓아놓을 수 있다. 물량을 안 내놓고 쌓아놓을 수 있는 재고가 충분히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서로 가격을 너무 조절해 보겠다. 올라갈 때는 수요업체가 많이 확보를 함으로써 너무 올라가게 하지 않고 내려갈 때는 공급업체가 재고를 조절함으로써 너무 내려가지 않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DDR5 나오는데 인텔하고 AMD CPU가 나와줘야 DDR5를 많이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제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원래 신제품 나오면 또 많이 팔리잖아요. 그것처럼 인텔하고 AMD CPU가 한 2분기쯤에 많이 같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메모리 가격을 반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 지난주에 좀 주로 얘기가 나왔던 그런 네, 분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메모리의 터널에 관한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네. 자, 메모리 터널 그리고 또 하나 예고해 주신 게 뭐였죠? 배터리. 예. 근데 배터리 얘기도 이제 많이들 하셨을 거니까 네. 제가 보다가 그 요새 그 인산철 배터리 때문에 얘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인산철 배터리 보다가 그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좀 그 인산철 관련한 얘기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요새 저런 쪽 얘기도 좀 많이 나와요. 그 떠오르는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얘기가 요새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고체? 예, 전고체 배터리 얘기인데 전고체 배터리에 좀 잘 나가는 3대장이 있어요. 그 SES라는 회사가 있고 솔리드 파워가 있고 퀀텀스케이프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양쪽으로 지난주에 많이 공격을 받았는데 그 옛날 기술이라고 보였던 인산철이 좀 채택이 많이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공격을 받았고 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들이 쫙 올라온다라는 것에 공격을 좀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약간 좀 그 중간에 껴가지고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도 그러니까. 했는데 일단 한 경제지에서 그 SES를 일면 톱으로 좀 보도를 했어요. 이게 차세대 배터리인데 이게 다음 달 초에 배터리 월드 행사를 열면서 차세대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를 공개를 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리튬 메탈. 메탈? 예. 뭐예요, 이게? 이게 음극재 쪽 바꾸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완전 전고체는 아니고 전고체에다가 약간의 액체, 한 10% 정도의 액체를 섞어서 그렇게 만드는 배터리예요. 근데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보다 한 30% 정도 더 높다. 그 얘기는 주행 거리가 지금 한 600km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30% 정도 높아지면 한 800km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는 거고 충전 시간이 12분 만에 10%에서 90%까지 고속 충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리튬 메탈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양산 목표는 2025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네. 야, 우리 차세대 배터리 나오면 우리 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1번은 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실제로 양산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뉴스가 부각되는 시점이 이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할 거예요. 우회 상장? 예, 예. 그 스펙으로 우회 상장을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우회 상장을 할 때가 되면 뉴스 플로우에다가 이런 과장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고 이제 검증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을 해가는 과정인데 네. 설사 그 배터리가 검증이 되더라도 네. 이걸 실제로 양산을 내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얘기를 제가 오늘 인산철 얘기를 뒤에 드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그 대박의 꿈 진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내가 꿈 같은 무엇인가를 달성할 수 있는 엘도라도의 꿈이 전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는데 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우려도 옛날 얘기 조금 들어보시면은 뭐 돼봐야 알겠구나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SE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현대차하고 SK가 투자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미리 선제적으로 저런 기술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저거를 좀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이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차세대 배터리도 그렇고 옛날 배터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회사들의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지만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가 나올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투자해 놓은 게 있고
인산철 배터리가 정말 대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투자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미래에 대한 뉴스플로우 때문에 국내의 배터리 회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대장이 3대장 중에 하나가 또 솔리드 파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리드 파워도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네. 회사인데 여기가 그 엊그제 28일날 SK이노베이션하고 또 협약식을 맺었어요. SK이노베이션이 한 3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생산을 하는 거를 SK이노베이션이랑 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도 성능이 한 30% 정도 개선이 되고 주행거리를 한 900km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솔리드 파워가 개발한 배터리를 SK이노베이션이 만든다고요? 같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배터리 300억 투자해서 뭐 됩니까? 아, 지금 달러인데? 이 회사들이 그렇게 큰 회사들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이 회사들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꿈의 배터리는 예전부터 되게 많았다고. 근데 그 꿈의 배터리를 실제로 양산해내서 성공해낸 배터리는 지금 삼원계 배터리하고 인산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솔리드 파워 입장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 회사들이 양산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 러브콜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 인산철 관련한 논란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좀 길어서 네. 그걸 빼고 그 특허 얘기만 좀 드릴게요. 특허. 네.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특허가 되게 중요해요. 그 로켓 배터리는 무슨 배터리예요? 아, 그거는 1차 전지. 아, 로켓 배터리도 저 자동차에 있는 거 충전 계속 되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축전지. 축전지. 예, 예. 그러니까 그 축전지도 충전을 하면서 되는 건데 예. 이게 무겁고 충방 전에 자동차를 운전할 정도의 그 에너지 밀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축전지를 거치면서 지금은 이게 이 스타트, 그러니까 브롱 할 때 정도만 되면 네, 되니까 그게 네, 네. 큰 전지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전지를 옛날 축전지를 가지고 전기차를 예전에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건 이제 축전지. 지금의 저 2차 전지랑은 이제 많이 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기 전까지 그 전지를 많이 사용해서 그 자동차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전기차를 만들어 보려고 한 역사는 거의 1970년대부터 해서 올라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인산철 배터리,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혁명적인 변화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전기차에 대한 시도는 리튬이온 전에는 모두 다 망했어요. 네.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 획기적인 그 전기 리튬이온 배터리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만든 역사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신데 네. 이분이 참 정말 충분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굿이너프라고. 이름이 굿이너프예요? 굿이너프. 아, 굿이너프. 예. 그 교수님이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이 2차 전지를 개발한 걸로. 아. 근데 그분의 그때 나이가 2019년 나이가 97세. 지금은 이제 99세쯤 되셨겠죠. 네. 그분이 사실 리튬이온 전지의 거의 모든 그 원천 특허 부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990년대 초반에 이걸 만들었는데 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라는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 유명한 에디슨도 이거 만들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기 직류 전기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네.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그때 막 경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선 에디슨이 1차적으로 이겼죠. 직류 전기가 1차적으로 이겼는데 그 1차적으로 전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뭐 전기를 만들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 만든 전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고 그 배터리를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차까지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계속 실패를 하다가 굿이너프 교수님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소니 같은 회사들이 휴대용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네네. 워크맨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그 있잖아요. 그 모토로라 네네네. 휴대폰 이런 것들 만들었던 과정들에 이 굿이너프 교수님의 배터리가 쓰여요. 진짜 근데 우리 사회를 많이 바꾸셨네. 지구를 예. 바꾸셨네. 예, 여기가 정말 바꾸셨는데 네. 이분이 또 하나 했던 것 중에 그 수많은 물질 중에 철을 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것도 특허를 가지고 계세요. 이게 철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고 되게 네. 풍부한 물질이잖아요. 가격도 되게 싸고. 네, 네.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철은 근데 전도성이 낮은 게 문제예요. 전기가 쭉 나가고 쭉 빠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원천 특허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특허를 개발을 해서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MIT의 옌민첸이라는 교수님이
자기도 인산철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었다라고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디너프 교수님이 그거 내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너 특허를 침해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인산철 배터리 관련한 특허 소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MIT하고 구디너프 교수님이 여기서 소송하고 있는 게 있고 또 2001년에 일본의 NTT가 그 통신회사잖아요. 통신회사 NTT가 그 이 구디너프 교수님 쪽에서 특허 소송을 당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NTT가 95년에 인산철 배터리 특허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야 그럼 NTT가 먼저 개발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 여기에 그 구디너프 교수님의 연구팀에 일본 NTT에서 오카다라는 연구원을 파견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오카다 연구원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NTT가 거기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구디너프 교수님 쪽 하이드로그릭 파워 캐나다 회사인데 여기가 또 소송을 걸었어요. 특허 소송을. 그리고서 근데 그 당시에 오카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구디너프 교수님한테 편지를 보낸 게 들켰어요. 아 교수님한테 잘 배웠고 아, 강의하신 내용에 그 내용이 있었던 걸 내가 깜빡했다.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하다라는 것이 증거가 돼서 NTT가 특허 소송에 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 NTT가 결국 돈을 내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A123 그러니까 아까 옌민첸 교수님이 MIT에서 그 인산철 배터리 그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배터리 회사였던 A123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테슬라 이전까지만 해도라도 미국의 모든 전기차가 A123의 배터리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A123이라는 회사가 사실 그 만들기는 그러니까 개발은 미국에서 했는데 이거를 그 실제로 제조를 했던 것이 중국에서 제조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당시에 옌민첸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미국에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라 보니까 세계 최첨단을 걷는 우리의 제조 기술을 중국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야만 하더라. 옌민첸은 그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예. 대만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에요. 아, 네네. 예, 근데 거기서 아까 지금 정프로님이 의심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중국에다가 뭘 만들어서 좀 흘리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중국은 인산철, 우리나라는 삼원계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 이때 인산철 기술이 중국에 넘어갔던 계기가 요 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A123이라는 곳이 가고 거기서 뭐 BYD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여기서 기술을 봐서 인산철이 간 거다. 그렇구나. 몇 년도쯤이에요? 이게 2000년대 초중반쯤 2000년대 되나요? 초중반쯤 돼요. 2000년대 중반쯤 돼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그 이후로 여기가 A123이 여기서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막 인산철을 만드는데 그리고서 여기서 되게 좀 의심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A123이 결국은 배터리를 잘 만들지 못하고 전기차를 만들지 못해서 파산을 했는데 당시에 중국의 기업이었던 완샨 그룹이 얘를 인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완샨 123이란 이름으로 중국에 있어요. 배터리 회사가. 그러면서 이 특허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으로 이게 그럼 원천 특허가 간 거냐 안 거냐 안 간 거냐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구디너프 교수님 그쪽 팀에서는 너네 인산철 밖에다 팔기만 해봐. 바로 소송 건다. 그러니까 얘네가 니네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인산철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에? 니네가 만약에 중국 외 시장으로 나오기만 하면 너네 바로 소송이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특허가 여러 가지 특허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몇 가지 특허가 내년 말쯤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산철 얘기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스탠다드 모델에 인산철 배터리를 넣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이유가 특허 만료가 내년이에요. 특허 만료가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는 현재는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그 수많은 역사들 어떤 구디너프 교수님과 옌민첸 교수님의 어떤 특허 소송 때문에 이걸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내년쯤 되면 내년 말쯤 되면 만료가 된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스탠다드 모델에다가는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악재로 작용했던 게 다임러 벤츠였거든요. 네. 다임러 벤츠가 우리가 2024년부터 EQA 모델에다가는 인산철 배터리를 쓸 거예요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EQA면 전기차 시리즈
시리즈 중에 제일 작은 거죠. 제일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는 안 그래도 테슬라한테 한 대 맞았는데 네. 야 벤츠까지 저러는 거 보면은 인산철 배터리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다임러가 지금 시점에 그걸 발표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가 24년 목표거든요. 네네. 이 인산철 배터리 관련한 특허가 내년에 만료가 된다는 거.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도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지금의 이제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이 경쟁력이 좋습니까? 그 인산철이? 싸죠. 한 30% 싸대며. 예. 30% 이상 쌉니다. 재료비만 따지면 30% 이상 싸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되게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거 너무 잡스러운 얘기긴 한데 5분 더 드릴게요. 아, 그럼. 그럼 잡스러운 얘기. 우리가 인산철 얘기하니까 이게 인산철 관련한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국내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퍼지나 그래가지고 한 군데를 봤더니 한 군데는 이게 한 지난주 한 열흘 동안 한 50% 이상 올랐어요. 근데 뭔가 봤더니 뭐 작년에 뭐 중국의 어떤 회사에다가 인산철 관련한 설계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뭐 그런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제가 좀 잘 모르겠고 홈페이지만 들어가 봤어요.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2014년 이후에 업데이트가 없어요. 홈페이지가? 예. 네. 그 중국 회사 협약 인산철 협약을 맺었다는 회사가.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러기에는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 회사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런 회사가 또 있는데 여기도 한 6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A123 아까 전에 그 회사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배터리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123이 한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에너랜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에너랜드? 네, 그 당시에 2008년에. 네. 그래가지고 각형전지 기술을 사실 A123이 에너랜드한테 배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에너랜드 창업자가 만든 회사가 흘러서 지금의 어떤 회사의 자회사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산철 테마 이걸 또 올린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연을 보니까 와 진짜 그 수많은 그 시세 조종과 작전과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얽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꿈의 배터리라는 게 너무나 이제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얽혔다가 저렇게도 얽혔다가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친 거고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대중화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삼원계 배터리예요. 네네. 근데 삼원계 배터리가 비싸서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삼원계가 NCM이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에서 했던 얘기는 아 그럼 망간 늘리면 돼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망간을 늘리면 망간이 제일 싸고 풍부하거든요. 네. 그리고 망간을 늘리면은 그러니까 인산철처럼 가격이 좀 떨어지고 주행 거리는 좀 짧고 좀 더 안정적인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그 하이망간 관련한 소재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심히 잘 보시면은 정말 어떤 게임 체인저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시장이 완전히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달라지거나 이런 네.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배터리는 워낙 그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업종이었기 때문에 네. 수많은 이슈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구체는 약간 뭐 움직임 좀 있습니까? 그 일본 원래 도요타가 되게 전구체 뭐 앞서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앞서가고 있고 도요타에서도 얼마 전에 전구체 관련한 차에다 그걸 넣어서 시험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도요타 얘기는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세계 최초로 한 거니까 해보니까 좀 내구성이 좀 떨어져. 내구성이. 예, 그래서 아직 대중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뭐 SES라든지 솔리드 파워라든지 퀀텀스케이프는 아직 그 정도까지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아까 구디너프 교수님이 네. 자기 젊은 시절에 만들었던 그 특허가 이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노벨상 받으신 거고. 아. 그러니까 이 꿈의 배터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도전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지나치게 뭐 열광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 있으나 생각보다 더딜 가능성이 좀 높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의 온 과정들이 굉장히 좀 그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올려서 온 과정이기 때문에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발칙한 우리 네.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아주 컴팩트하게 잘 브리핑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만족하시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상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분이 기자냐 교수냐.
그래서 그 인산철 배터리하고 삼원계 배터리의 기초적인 차이가 뭔지는 오늘 시간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발칙한 문제에 오시면 기초적인 얘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산업에 투자하려면 그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좀 있긴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발칙한 경제 우리 권순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 회사, 그다음에 금융 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